デスレイ系みたいな。でけまじますよ。개똥개소자횃불맞으면아무것도못하죠내힘이커진다광란광란이차라리분노수급에좋겠다세장을가져오고분노가10개면모든상처카드를뺍니다모든상처카드를가져오고더미를버립니다버린카드당1회복합니다광란부터쓰자글자도조맨하고관로가사입니다글자도조맨하고번역도안좋음이방에전리품이없어어려운방내전리품돌려줘요보스이외에크리처공격력이줄어듭니다라스트워드면카드를뽑습니다랜덤생명체3데미지세장을가져오고버립니다버린만큼데미지를줍니다버리기좋지아이쟤또왔어
저것도 두대 때린 취급되네. 부적 침략자의 손. 이번엔 카드 보상 되게 잘 나왔네요. 짐지. 활력 치유. 저거 갓카드 떴으니까 좀 수월할 것 같네요. 죽음의 자국 묘안 둘 다 너무 좋은데. 죽음의 자국 먼저 하자. 아까처럼 별 그지 같은 애들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세워놓고 덱 정리 좀 하자. 단검 지우고 제거 좀 하자. 마음 같아서는 타격 다 주고 싶죠. 타격 쓰고 타격 씌우고 이 게임의 의문점은 왜 일러스트는 또 좋은가? 요게 의문입니다. 일러는 왜 주셨는데 나머지는 직접 했나봐. 치유 약초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자. 필요 없는 카드야. 아이고 손 빠졌다. 자, 뭐 이 정도 많이 지웠지. 뭐야? 이제 저거 뭐야? 왜 뭐야? 저주 카드를 추가합니다. 일단 저주는 되게 약한 거라서 상관없겠는데.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왔네.
방문 카드는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 오예, 잘 나왔다. 영웅 카드가 더잘 나오면 좋을 텐데. 손으로 약초 버리고. 약초보다 안 좋은 거 있나? 없지. 아, 썼습니다. 좋은 거 좀 줘봐. 좋은 거 낫다. 전쟁 비명, 신비의 방, 대장장이, 비전설 무기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비전설 무기 있나? 없지 않아? 없어. 설마 임마. 패서 버립니다. 마법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덱에 빛 세우는 카드가 얼마나 있지? 부적 많아졌다. 부적 지금 3장인가? 어려운다. 약초가 구려도 갖고 있었어야 하나? 매장 극혐이네. 서순했는데 잘 뽑았습니다. 전반은 침묵 걸고 잡자. 빨리 회복 카드 넣어야겠다. 이거 비치우는 게 없네. 회복 안 나와서 큰일 나는 거냐? 아, 공격을 줄 수 없습니다. 보물 상자 까야겠다. 아이 참네. 이 게임 쓰레기 게임이에요.
아무튼 쓰레기 게임임. 횃불 열심히 모아왔는데, 인내를 얻는데. 야, 일뎀. 일뎀 모자라고 딱댐이야. 아, 그지 같아, 진짜. 얘 횃불 집으면 안 되겠다. 너무 쓰레기 게임인데. 이제 횃불 같은 거 안 쓸래? 빡친다. 아니 저렇게 응 면역 해버리면 쓰냐고. 아야. 처치합니다. HP를 3일 씁니다. 야, 이거 개쩐다. 일단 비명부터 쓰자. 분노 수급은 일단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이, 타격 언제 지우지? 보스 잡고 나서 체력 올리는 게 꼴랑 1 오르긴 하지만 5층까지 깨려면 체력 올리는 게 낫겠다. 아, 타격 지우고 싶다. 아, 분노 5, 3 데미지. 무작위 크리처 두 마리를 불러냅니다. 그놈의 무작위. 아, 스톤이 좋은 거 가르쳤다. 무기가 약했어요. 펀치 빨리 지우고 싶다. 보스 보상은 최대 체력이랑
부활 떴다. 최대 체력이랑 제거 찍읍시다. 제거로 타격 치우자. 근데 카드 보상 중에 아까처럼 버린 카드 더미에서 한 장 치우는 거 있으면 제거 안 해도 될 텐데. 탐욕의 미음비. 카드를 뽑고 덱에 있는 보물카드 각각에 대한 카드를 추가로 뽑습니다. 이번 턴에는 추가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좋네. 약간 횃불 혐오 생겼다. 활력 걸고 추방 걸고 타격 수요. 잼쟁이. 미음비. 보물 상자 색도 미미길 것 같다. 예, 도주하면 끝입니다.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탐욕의 미음비. 이건 또 뽑아지네. 아, 왜 이렇게 일관성 없어? 아니, 벨트도 당연히 안 뽑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끔찍하군. 지팡이 떴다. 관로우 감사합니다. 비명 지르고 치명타. 어우, 실력 봐. 광란 떴다. 지금은 냄비가 참 좋네요. 발라당. 신비의 방. 보물 좀 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오, 두민병 나왔다. 근데 이거 아이템 걸을 수가 없어. 오, 두민병 또 나왔다. 근데 6장이나 지울 카드가 있을까? 아, 뭐 지우는 거야? 뭐 지우면 좋겠지. 단검 지우고 타격 지우고 뭐 다 지워보자 일단. 그래서 물약은 다 빼고 갑시다. 덱 정리 한번 시원하게 하겠네. 시원하게 못했네. 야, 어디 갔어? 야, 내 물약 어디 갔어? 떴다. 자, 세 장이나 지울 수 있다. 세 장 특. 세장지우. 단검 펀치까지는 정답이고 나머지 한 장은 좀 애매하구만. 딱히 지울 게 없네. 어둠의 묘약 두 장이나 뽑은 게 딱히 좋은 행동은 아니었구만.
고블린 지팡이 두 장이지. 하나 집어야겠다. 어려운 방. 네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좀 어렵네. 아, 약초 씌울까? 고민되네. 근데 약초 말고 지울 게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약초 한 장만 지울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세장 지워야 되니까. 근데 뭐 나중에 되게 똥카드 같은 거 들어올 거니까. 활 못쓰네 지금. 그래도 일단 넣어놓읍시다.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어려운 방. 꼴랑 이게 어려운 방이야. 이지한 방으로 바꿔야 됨. 벨트 지우고 약초 지우고 지팡이 지우고. 됐다, 열대장이다. 활된다. 네, 무면맨님 반갑습니다. 호로록. 부활넘소탕. 원기묘약. 단계 패턴이 바뀝니다. 버상을 얻습니다. 버상 극혐. 한 턴에 다 뽑을 수 있네. 활공사예요. 15장 하려면. 내 힘이 커진다. 보물. 코스트가 없습니다. 세 장을 가져옵니다. 상처를 추가합니다. 분노가 10이면 상처를 모두 뺍니다. 고통 없음 들어가면은 순환덱 되는 거 아닐까? 비자금
아니야. 활력. 활력 받다죠. 추방할 거 있나? 딱히 없네. 점프 어택이나 나오면 좋겠다. 전쟁 빙병이랑 탐욕의 냄비 상성이 너무 안 좋네. 상성이 너무 안 좋다. 분노 수급만 잘 되면 핵이 득인데. 얘 보스 아니었어? 왜 이렇게 세? 야, 너무 많이. 보물 때문에 활도 못 쓰네. 야, 냄비 이거 개구진데? 냄비 대양 빼야겠다. 세 장의 카드를 가져옵니다. 뭐 부활 있으니까 불피 채우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쟤네도 불피 채우네. 아니 뭐 냄비가 나쁜 건 아닌데. 활왜안 써져? 추가 효과만 발동 안 하고 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드로우 금지가 걸리면 활도 못 쓰나? 아, 리미티드여서. 룬 반지 25장 이상이면 못 쓴다. 25장은 좀 분쇄지 않았을까? 고밸류. 잡을 수 있을까?
확실히 냄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고통 없음 모두 처치하기. 뽑을 카드 더미에서 모든 상처 카드를 가져오고 더미를 버립니다. 분노 1. 한 장의 카드를 가져오고 플레이어 패를 버립니다. 버린 카드당 1 HP를 회복합니다. 자, 모두 처치하기. 일기토. 이거 쓰는 거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점프 어택이나 나오지. 보물 너무 많다. 탐욕의 냄비 있긴 한데.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야 보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쎄. 잠깐 뭐야 이거. 내가 더 쎄. 신비의 방. 보물을 아이템으로 교환합니다. 뭐 딱히 털 거 있나? 금화라도 털까? 원기묘야. 아 이거 왜 안 받는 게 없냐. 안 받는 선택지가 없어. 매장 떴다. 탐욕의 냄비. 아, 못하냐, 방금, 잠깐. 못하지? 보물상자 탔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활 같은 거 타는 게 더 좋을 텐데. 뭐 더 좋은 거 안 타서 다행이지. 빤스런 두루마리. 미믹이었을 거야. 저주 카드를 추가합니다. 아이 전쟁 비명. 이번에 이번 층 깨면은 보물 다 마을로 보내야겠다.
동결묘양. 저거 검 들걸 그랬나? 데미지 겁나 센데. 지금 쓰면 12뎀 정도 되는구만. 위험하다. 나 죽는다. 뒤질 뻔했네. 아이, 왜 그걸, 아이. 회복이 모자라다. 아이, 서순이네, 이거는. 쫄린다. 게임 살만하냐고요? 나 그렇게 좋은 게임인 것 같진 않은데. 아, 크릿! 아니, 반사됨에 크리가 또? 네, 미친 게임. 아, 똥게임입니다. 사지 마세요. 반사들이 왜 그리가 또.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기는 하네요. 아, 보물 다 집에 보내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추방하자, 추방. 뭐 지울까? 활 두 장이나 필요 없자. 16장이면 활 되게 애매하네. 전쟁 비명 같은 거 좀 지울까? 저거 반사딜 크리 뜨는 거에 반대 저걸 지울까? 믿을 건 피투성이밖에 없어. 갓투성이. 흥분방술! HP를 잃을 때마다 한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립니다. 캐슬링 카드. 이딴 거 왜 쓰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말이 돼 이게?
안 먹는다, 수고. 백팩이나 지우면 좋겠네. 해골 분쇄자를 지우든가. 규준에 반대. 드로우 얼마나 잘 뜨냐에 달렸네. 끔찍해. 아, 왜 증원군이 와? 개똥개마녀. 이거는 상처 지우고 가죠. 저주도 지우고. 되게 좋긴 한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아프다. 해골 분쇄자. 해골 분쇄자. 나 저거 안 쓸래, 저거. 피 마시는 자. 5딜까지 올라갑니다. 저거나 쓰자. 해골 분쇄자. 시간 되면 지워버리자. 돈 없어. 피투성이 날라간 거 아쉬운데. 상처 버렸어야 했는데 이상한 거 버렸네. 아!
고통 없음. 애매하구만. 해골 분쇄자 빨리 지우고 싶다. 활쓰기 15장까지 줄이고 싶은데. 고블린 지팡이 같은 거 지우면 괜찮겠다. 상처를 못 지웠네. 저게 그냥 다 지워지는 개념이 아니구나. 고통 없음이 어려운 방. 아, 안 지워지지? 번역 일관성이 없어요. 이 게임 사지 마세요. 내 힘이 커집니다. 또 전쟁 비명이야? 뭐대? 피 마시는 자 5장 됐다. 피투성이가 여기서 빠지네. 활도 지워버릴까? 크로카드 빡. 저게 아예 반사들만 치명타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런 거 같은데. 12딜 된 적 한 번도 없음. 아씨, 저주 두 장이나 받았다. 나 저주 지울 거 없는데. 어, 떴다. 아씨, 처음 떴어. 버림패 무기카드를 되돌립니다. 삽크리트. 무기 5딜을 뜨는 거 있죠. 피마자 어서 세번하십니다. 나 이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씨. 아니, 저거 분노 세 개나 먹으면서 저렇게 약해? 똥카드였네. 왜 이렇게 약함? 사실 전쟁 비명 썼으면 안 했으면 문제 없었던 것 같고. 규준! 아니, 게임 속이 엇갔네. 그냥 집에 갈까, 이거? 집에 갈까? 규준 두 장이나 넣는 결. 아니, 이런. PC 같은 게임. 근데 지금 돌아가면 어차피 적이 없어요. 어차피 골드가 없음. 어차피 골드 없어서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필요는 없어. 아, 리미티드. 와, 독소에 피었겠다. 아니, 그냥 일반 잡몹이 독소 넣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독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보고 보자. 일반 몹이 기생충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두 장을, 아, 규준을 두 장을 쳐 넣는 게. 일반 몹은 기생충 넣지. 아, 아우. 보스에서 저거 안 나오겠지? 보스는 증후군 안 나오겠지? 아무리 똥게임이어도. 무덤삽. 무덤삽 두 개 쓰면 무한인가? 전설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사비 아이템이구나.
뭐 전설 아이템이라면서 왜 무기가 나와? 뭐야 이거 대체? 사크리트 됐다. 규준 지워야죠 이제. 이제 보물 안 먹고 6층 클리어하는 거 목표로 해야겠구만. 무작위 한 장을 버립니다. 전염병 카드를 버린 패에 추가합니다. 저거 전염병 저렇게 보면은 구린 카드 같은데 사실 좋은 카드입니다. 카드 한장 지워주는 소멸 카드예요. 피투성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파리 좋은 필요가 없구만. 규준 저거 언제 지우냐? 이제 25장 돼서 반지도 쓸모 있어졌어. 망치들은 근이 괜찮네. 여기서 시간 때우면서 규준 지울 수 있을까? 드로우 되게 잘 나와야 규준 지울 텐데. 아이, 규준 진짜 해바네. 어어어어. 드로우 저렇다. 아, 드디어 규준 지웠네, 씨. 행운의 동전 너무 좋아. 행운의 동전이 각 카드지. 아파. 아, 니 미친. 아, 거미 색 진짜 돌았다 저거. 아, 게임 개그지가네 진짜. 아, 규준 개판데 진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아군 영웅이 1의 피해를 입습니다. 허비. 네, 도라이들 왜 이렇게 많지? 매턴 고블린 두 마리도 빡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번엔 독소는 버릴 수 있네. 킹투성이. 깨우친 묘야. 쉬운 방.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네. 4의 피해를 줍니다. 개술 뽑네. 아, 거미 좀. 아이, 미친 개똥겜. 빙시 같은 겜. 어떡하지? 붉은 갈증 회복 좀 넣자. 아, 미친 거미 또 났어. 야, 이 게임이냐 이거? 아, 잉크 빈 시간에 진짜. 아니 뭐 어떻게 거미 답도 없는데. 거미 너무 답 없는데. 아니 일반 몹이 그냥 퀘스트로 뭐 어떻게 저항할 틈도 없이 규준 쳐놨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 말이나 되나 이게? 아, 뭐 신속이라도 없어 몰라 이 미친. 비 맞아 또 나왔다. 아싸. 도와주시네요. 아니 두 장이나 버려야 돼?
피마자 겁나 세네. 아이 규준 두 장이나 있어. 아이 최대의 비... 흉신겜. 야 아무리 봐도 흉신겜이다 이거. 선 넘네. 야, 몹들이 계속 선 넘는데. 아, 4짜리 가지고 올까? 아니, 선 개 시계 넘네, 진짜. 침략자의 손 없음 답도 없다. 방란. 이거 다음 층 있지? 아니, 이게 전에는 5층이 끝이었는데, 이거 해금 됐지 않나? 방어도는 없고 천부 있어요 저거. 아스 돈 천부. 거절하 사악한 규준. 에 다음 층 해금 됐네. 지우며야. 6층에 거미 두 마리 나오는 거냐? 5층에도 거미 두 마리 나왔었지. 역겹다 역겨워. 규준 까먹고 있었다. 뭐야 내 댁에 저 단검 저 똥 왜 들어있어. 내가 언제 단검 먹었지? 냄새다. 시겁하겠네. 어 부활. 제발 이 부활이라. 일반방. 턴 시작 시 버림패에서 유배시킵니다. 규준 없냐 이제? 단검 꺼져. 아 단검보다 근데 영웅의 검이 더 안 좋은데. 영검 2딜 아니었어요? 잘못 봤나? 저거 실체 좋은 애 아니야? 저거 착한 애 아님? 천천히 잡자. 생긴 건 험하게 생겼지만 사실 착한 애야. 어 지울 카드 더 있나? 영검 저거 지워도 되지 않을까? 영검 4뎀 나올 것 같으면 쓰레기 아님?
뭐 지울까 이제? 고블린 지팡이 지울까? 백팩? 백팩은 좋잖아. 하긴 뭐 백팩도 딱히 좋다까진 아니네. 헐? 헐 지금 못 지우는데. 지팡이 지우자. 그냥 전염병 지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전염병 지우는 게 낫겠다. 이제 규준 없지? 아이 거미색 진짜 거미 혐오 걸리는 게임이네 이거. 대신 귀여운 거미를 드리겠습니다. 쉴드는 또 언제 들어왔지? 아이 거미 또 왔어. 병신겜. 돈 써서 규준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는 시간이 없네요. 저주가 있다면 쉴드를 얻습니다. 삽 하나 지울까? 전염병 들고 있는 게좀안 좋은 것 같아서. 아유, 다행이다. 독서 지울 수 있다. 실체가 죽으네요. 독소는 일단 다 지웠고. 연병은 실체가 지워주겠지? 아, 근데 여기 버린 카드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연병 지우고. 두루마리도 이제 필요 없긴 하겠네요. 보스가 최대 체력 깎는 거 왜 이렇게 없지? 실체 또 왔어. 상처를 추가합니다. 무작위 한 장을 버립니다.
피마자 들고 오고. 피투성이. 이 크리처가 갈증으로 체력 관리하면서 가자. 대충 백팩 지우면 되겠다. 근데 이제 확실히 지울 카드가 얼마 안 남았어. 상처 없지, 여기. 앞에 뿔 지우자. 버려도 발동이에요, 마법 카드 같은 거. 마스터가 공격력을 얻습니다. 방패를 얻습니다. 이게 제일 호구네. 아, 두개 해야 돼. 아, 방패 얻어. 힘 오르는 건좀 극혐인데. 놀랄 수 없으며 공격을 줄일 수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저 망할 놀랐습니다 번역을 내다보는 거죠. 뚝배기. 삽질. 뚝배기. 누가 뭘 어떻게 번역이길래 놀란다고 번역이 되지? 패를 버리고 카드 4장을 뽑습니다. 무작위로 두 마리 언데드를 소환합니다. 별거 아닌 거 나왔네, 다행이다. 보스답게 힘들긴 하네요. 20? 20 봉원? 혹시 또라이세요? 수원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미쳤습니까, 조금? 보스들 오지게 선 넘네요. 야,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언제 이기냐, 이거. 야, 사기치네. 아, 진짜.
뭐야, 피 맞아 버린 카드에 있어서? 저거 텍스트에 이 페이지 없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 페이지가 있을란가? 텍스트를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왜 노란색이야?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안 돼. 야! 아, 아까 부활 버린 것까지 했어. 진짜 미쳤나, 진짜. 그래서 빤스런 닭이라고? 개 어이없네.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진짜. 보스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혀있네. 뭐야, 쓸 수 없다며? 아, 이 게임 제대로 생겼구만. 사실 보스가 아니었던 거임. 이제 침략자 쓸 수 있다. 이 게임 졸라 이상해. 아무튼 6승 보스 좀 잡아보자.